혹시 기름 오늘은 망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그냥 계란만 구우면 되는 거라. 이거는 만들기만 잘하면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곰돌이 오므라이스 만들 거예요. 오므라이스. 자, 엄청 많아. 이거 옛날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만들 기회가 없었어.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혼자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못 만들어 먹었었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걸 예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밑줄 제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설마 요리를. 아, 이거는 요리라고 하기에는 만들기지. 만들기. 오늘 여기서 요리를 할 겁니다. 요하 요하. 먼저 슉. 이거는 계란용 오므라이스용 접시. 그리고 햇반. 먼저 해야 할 거는 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망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내가 좀 말하면서도 민망하긴 한데 오늘은 망칠 수가 없는 게 내가 뭘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란만 구우면 되는 거라. 이거는 만들기만 잘하면. 불 좀 센가? 케찹의 비율을 적당히. 이거는 이제 곰돌이의 까는 이불이 될 거예요. 까는 이불. 까는 이불. 양이 좀 작네. 아, 계란 잘 까거든. 슝. 기름을 좀 많이 넣고 붙으면 안 되니까. 기름 너무 많이 넣나? 괜찮은 것 같아. 왜 기름이 색깔이 노래지냐? 왜 뭐야? 이게 아닌데? 오늘은 망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그냥 계란만 구우면 되는 거라. 이게 나아.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단이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구워지는 게 나아. 프라이팬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들러붙어서. 담가는 동안에 밥을 가져오고. 오씨 기름. 오씨 이거 어떡하냐. 간장밥이 있으니까.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는 내 욕하고 있지? 머리. 흰밥도 남겨뒀다? 얘는 주댕이가 될 거야.
잘 만들었다. 보여줄까? 사진 대박이야. 오. 비슷한데? 내게 더 예쁜 것 같지 않아? 머리가 더 커서? 잘 만들었는데? 먹어야지. 맛이 없다. 아이고 시끄러. 밑에 소스가 없어서 그래.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밥이랑 밑에 소스랑. 맛있는데? 계란 간장도 맛있잖아. 근데 원래 케첩이랑 밥이랑 햇반이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이 없긴 한데. 근데 진짜로 막 엄청 맛이 없진 않아. 난 그냥 계란 후라이에다가 케찹이랑 밥만도 잘 먹거든.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은 스팸도 집어넣고 당근도 집어넣고. 하정우식 김먹방. 오늘의 먹방 대성공. 안돼. 오늘은 망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그냥 계란만 구우면 되는 거라. 근데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 기다려봐, 내가 인스타 업로드하고 보여줄게. 직접 만든 오므라이스 느낌표 한 개. 귀엽당. 이모티콘 곰돌이로. 다들 댓글 하나씩 달아줘. 이거 봐. 짜잔. 여기까지. 박수. 안녕. 다음 이 시간에도 다른 요리로 만나요. 안녕.